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강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상황은 어떤 지시를 따라서 following instructions, 인스트럭션은 뭐 지시하는 거죠. 선생님이 자 손을 들어라, 책을 펴라 하는 지시들. 그런 지시를 갖다가 잘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따라 해야 되겠죠. 지시를 따라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으면은 못 알아들라고 다시 뭐라고요? Pardon 되게 그러죠. Pardon 하든지 Could you repeat that again? 한번 더 말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어떤 지시를 갖다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표현들을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준비 단계로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시를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 받는 지시 중에 많은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aise your hand, 자 손 들어요. 뭐 가져온 사람 손들어요, 모르는 사람 손들어요, 아는 사람 손들어요, raise your hand 손들어요, 또는 speak in English, yeah, 영어로 말해. 영어식 우리는 영어 시간인데 영어로 하기로 했잖아, speak in English. 이제 한국 같은 뭐라고 못써요, speak in Korean, 한국말을 해. 지금 한국말 시간인데 왜 영어로 해, 이렇게 speak in Korean. Listen carefully,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요,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pen. Take out a piece of paper. 종이하고 펜을 take out. 꺼내. 가방 같은 데서 꺼내는 거죠. 자, 종이하고 펜 꺼내요. Write your name and today's date. 네 이름 쓰고 오늘 날짜 써. 네 이름 쓰고 오늘 날짜 써. Clear desk. 네 책상 좀 치워. 책상 좀 치워. Clear desk. Put everything away. 깨끗이 치워. 특히 이제 시험 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책상이 다 치워야죠. 자, 책이니 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치워. 그다음에 talk quietly. 지금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서 뭐로 나눠서 그룹별로 나와서 또는 짝을 줘서 공부를 하면은 그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옆에서 못 오죠. 그러니까 야, talk quietly. 좀 조용하게 얘기해. 조용하게 얘기해. 그다음에 speak up. Speak up은 이제 누가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물쭈물하고 그냥 뭐라고 하면 좀 크게 너 좀 크게 얘기해 봐. Speak up. 이제 얘기하는 걸 줄여는 speak down이겠죠. Speak up. Speak down. 좀 크게. 아까 talk quietly 반대겠죠. Talk quietly 반대. Get into pair. 다 짝죠. 다 짝을 져서 해요. 다음에는 다 짝 져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도 다이얼로그 할 때는 짝을 재서 하면 좋다고 그랬죠.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짝죠. Get into small group. 이러면 뭐 모듬이라고 그러죠. 모듬. 그룹을 작은 그룹을 만들어. 몇 명씩 예를 들어서 3명이든 5명이든 작은 그룹을 만들어.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smile. 자, 웃는 걸 잊지 마라. Every day, when we have a dialogue with others,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Don't forget to smile, 웃는 것을 잊지 마라. 표정을, 웃는 표정을 하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Speak in English. Speak in Korean. Listen carefully. 지금 제가 body language라고 했죠? Listen carefully. 다음에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pen.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pen. Write your name and today's date. Write your name and today's date. Clear your desks.
Put everything away. Clear your desks. Put everything away. Talk quietly. 이때는 그말 자체도 이렇게 좀 조용히 해야 되겠죠. Talk quietly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Talk quietly 조용히 얘기해요. Speak up, speak up이면 크게 얘기해요. Speak up, 좀더 크게 얘기해 봐. Get into pairs, get into pairs, get into small groups. Get into small groups. Don't forget to smile. Don't forget to smile. 예. 학교 선생님한테 뭐 지시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일부를, 기본적인 것을 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로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로그는 언제든지 될수 있으면은, if possible, 뭘 찾아서? 파트너. 짝을 찾아서. 아까, 그 페어 그랬죠? 짝을 지으라고. 짝을 찾아서 그 짝하고 함께, 롤플레이.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A하고 B하고, 또는 바꿔서 B하고 A하고, 그렇게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뭐, listening skill, speaking skill,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으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하다 틀리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지적해 줄수 있죠. 그리고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가르칠 때도 이 다이아로그를 이용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구해 보십시오. 자, 이건 at a service provider.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다이아로그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Fill out this form, please. 자, 이 서식을 채우세요. 채우세요. 서식에다 필요한 것들을 써놓으세요. 그러죠? 뭐 이름이랄지, 주소랄지, 주민등록번호랄지, 전화번호 이런 걸 채워놓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Can I borrow a pen? 아, 펜좀 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펜을 안 갖고 온 거예요. 펜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근데 펜은 이제 볼펜이건 뭐 펜이건 요즘은 펜은 별로 안 쓰죠? 다 볼펜, 볼포인트 펜 쓰지만은 자 오늘 볼포인트 펜도 펜이니까 펜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pens at help desk. help desk.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그 데스크 있죠? 그 헬프 데스크에 있습니다. 헬프 데스크에 있습니다. 펜, 헬프 데스크, 가면 이렇게 어떤 민원 같은 걸 작성하고 서류 작성하는 데 보면은, 그 책상 위에다가 뭘 놓고, 다 이렇게 꽂아놓죠? 펜을. 그걸 헬프 데스크라고 합니다. 헬프 데스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wait your number to be called. Wait your number. Wait your number. 당신의 number to be called. 당신의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좀 우회하고 상관이 없는 독립된 것입니다. Wait your number to be called. 당신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즘 많이 가면 이제 번호표를 뽑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다음에 몇번 하면은 자기가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죠. 다음에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때는 기다리는 시간을 알고 싶죠.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Approximately 10 minutes. 한 10분 정도 걸립니까? 10분 정도요. 10분 정도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민원실에 갔더니 거기서 I need two pieces of ID. ID는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Identification, ID, 신분증이죠. Two pieces of ID, 신분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뭐 전형적으로 뭘 내라고 그럽니까? 주민등록증 내세요. 그러죠? 주민등록증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고 물론 registration card라는 게 없고 시민증 같은 게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은 driver's license입니다. 운전면허증이죠. 그런데 운전면허증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완전히 더블 체크한다고 그러죠. 확실히 본인인가를 체크해서 하나 더 내라고 합니다. 하나를 더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외국 사람일 경우는 뭐 있습니까? 패스포드 있죠? 여권 사진 있고. 이제 학생 같으면은 학생증 또는 도서관증, library card, student card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I need you to piece of ID. 자, 신분증 두 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my driver's license. 자, 운전면허증하고 and my passport. 내 여권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Fill out these forms, please. Fill out these forms, please.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당신의 펜을 좀 빌려도 괜찮습니까? 빌릴 수 있겠습니까? There are pens at help desk. There are pens at help desk. 다음에 이건 다른 대화입니다. 지금 대화가 세 가지 종류를. 이게 전부 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민원실 같은데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wait your number to be called. Wait your number to be called. How long will it take? Approximately 10 minutes. Approximately 10 minutes. Approximately 10 minutes보다 그냥 about 10 minutes 하는 게좀더 쉬운 맥이죠. About 10 minutes. Approximately 10 minutes. 다음에 I need two pieces of ID. I need two pieces of ID, please. I have my driver's license and my passport. 또는 here's, 여기 있습니다. Here's my driver's license and my passport. 내 운전면허증하고, 그 다음에 여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죠.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롤플레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것부터. Fill out these forms, please. There are pens at the help desk. 자. 두 번째, wait your number to be called. Approximately 10 minutes. 마지막, I need two pieces of ID, please. 마이 패스포드 하셨죠? 자, 이번엔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 거부터 A, start. Can I borrow your pen? Then 두 번째 거, A. How long will it take? Se ponche ko A. I have my driver's license and my passport. Here you go. 네,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는 on the street 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Registration, please. 이건 뭐예요? 교통경찰한테 지금 잡힌 겁니다. 교통경찰이 쫙 한 옆으로 쓰라고 빼죠. 빼면은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교통경찰이 A가 지금 교통경찰입니다. License, 면허증하고 and registration, registration은 뭐예요? 차량 등록증이죠. License, 면허증하고 등록증 주세요. Place는 좀 이제 공적인 그런 일이니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license and registration, 면허증하고 차량 등록증 내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 면허증하고 등록증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was I speeding? speeding은 뭐 과속했냔 말이죠. was I speeding? 내가 과속했나요? yes, 네, 그렇습니다. You are speeding in a school zone. school zone은 학교 앞에 애들 횡단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도 그 학교 앞에 애들이 횡단할 때는 좀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니까 school zone을 우리도 그걸 설정해 가지고 노랗게 페인트 칠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개 어떤 얼마 정도 시속 한 30km 정도로 다운을 시키라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시내 대개 요즘은 60km죠. 어떤 지역은 이제 50km 자꾸 낮춰. 옛날은 7, 80km 이렇게 달리는 데 있었는데 요즘은 다 60km 이하로 시속을 줄여놨고요. 어떤 데는 50km 되는데 특히 이런 스쿨존 같은 데서는 학교 앞에 같은 데는 어떻게 30km 이하로 이렇게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0km로 가다 쭉 흔히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스쿨존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This is no parking zone. 자, 이제 경찰이 와서 여기 주차하는 데 아닙니다. 주차구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Where can I park? 어디에 주차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Park in the underground lot.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그렇게. 이건 뭐 교통 공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건물의 관리인일 수도 있고 그러죠. This is a no parking zone. Where can I park? Park in the underground lot. 지하주차장 있으니까 그리 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case. Go two blocks down and turn left. Two blocks. Blocks는 이제 한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 같으면 이제 아베뉴가 있고요. 대개 스트리트가 있죠.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격자 모양의 한 블록이라고 그러죠. 한 블록. 그 다음에 대개 그 블록은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블록. 긴 것은 좀 크고요. 짧은 건 좀 짧고. 이렇게 한 블록. 그러니까 투 블록. 두 블록을 가갖고 아래로 두 블록을 가가지고 and turn left. 그러고 좌회전을 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길을 안내해 줄 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 주는 겁니다. You'll see the survey sign. 거기 보면 뭐 있어요? Survey sign. 지하철 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지하철 표시기. 이건 지금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걸어가는 그런 사람 같으죠? Go two block, 두 블록 가가지고 왼쪽으로 도십시오. 거기 가면 지하철 사인이 보일 겁니다. Do I need a ticket? 네, 표를 사야 되는가요? 내가 표가 필요한가요? Yes, buy one at the service center.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표를 하나 사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손을 내밀어야죠. Was I speeding? 깜짝 놀라면서. Was I speeding? Yes. You were speeding in a school zone. 엄숙하게 얘기하죠. Yes. You were speeding in a school zone. 그죠? 두 번째 거, This is no parking zone.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This is no parking zone. Where can I park?
Where can I park? Park in the underground lot. Lot는 이제 parking lot, 주차 장소. Park in the underground lot. 7th dialogue. Go 2 blocks down and turn left. You will see the subway sign. Some 길죠? Go 2 blocks down and turn left. You will see the subway sign. 8th Do I need a ticket? Yes, buy one at the service center. Yes, buy one at the service center. 자, 그럼 롤 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맡을 테니까 여러분이 B를 맡아보십시오. 여러분 파트너끼리 이렇게 서로 교대해서 역할을 맡으면 됩니다. 자, A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Yes, you are speeding in a school zone. And this is no parking zone. Park in the underground lot. Go 2 blocks down and turn left. You'll see the subway sign. Yes, buy one at the service center. A가 맞네요. 역할이. 자, 그러면 이 역할 맞는 A를 해보십시오. A, start. Was I speeding? And 두 번째, A. Where can I park? Yeah. 세 번째, A. Do I need a ticket? Service center 하셨죠? 네. 다음에는 어떤 이제 어떤 이 지시하는 건 일종의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명령이나 지시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대개 여기는 이제 simple command and instruction 간단한 이런 지시나 그 다음에 명령이나 어느 걸 몇 개를 갖다가 대표적인 걸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go now. 자, 이제 가. go now. 이제 가. 이걸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go now. 이제 가. take your glove. glove. 네 장갑을 가지고 가. It will be very cold outside. 밖에 매우 추울 거니까 take your glove. 장갑을 가지고 가. Do the easy questions first. 지금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Do the easy questions first. 자, 쉬운 문제 먼저 풀어. 괜히 어려운 거 하나 잡고 끙끙거리다 다 놓치지 말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열심히 풀어. 뭐 이렇게 Do the easy questions first. Sit quietly. 조용히 앉아 있어. Sit quietly. 조용히 앉아 있어. Eat quickly. 빨리 먹어. We are out of time. 시간 없어. It's time to go to train. 기차 탈 시간이야. 빨리 먹어. Eat quickly. 다음에 wear something comfortable. 좀 옷을 편한 거 입지 그래. 지금 어디 놀러 가는데 이렇게 뭐 정장할 거 없잖아. Wear something comfortable. 좀 편한 것을 입어. 이와 같이 소위 어떤 지시를 하고 명령을 이렇게 명령이라는 건 꼭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군대같이 하는 것만 명령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comma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and라 instruction을 할 때 이런 종류의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의 이 문법적인 걸 보면은
이런 지시를 할 때는 yes, infinitive form. 동사에는 전부 다 to가 붙죠. to go, to come, to sit, to eat 뭐 다 to가 붙는데 명령어가 명령문을 만들 때는 그 to를 제거하면 됩니다. to go에서 to를 제거하면 go. to go 하면 간다는 거죠. 간다. 가라 하려면은 to를 빼고 go라고 하면 되고요. come 와라 하면은 to come을 to를 빼고 come. 그걸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to를 제외한 그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다 동사가 없죠. to가 없죠. sit quietly to sit이 아니라 sit quietly. eat도 to eat가 아니고 eat quickly. wear도 to wear가 아니고 wear something comfortable. 쉽죠? 그냥 to 부정사에서 뭐만 빼고 to만 빼고 쓰면은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 때쓸수 있는 동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 now. Go now. Take your gloves. Take your gloves. Do easy questions first. Do the easy questions first. Sit quietly. Sit quietly. Eat quickly. 이건 eat quickly 할 때는 말도 빨리 해야 됩니다. Eat quickly. Wear something comfortable. Wear something comfortable.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지시를 할 때는 뭐 허라고만 지시하는 게 아니지 뭐. 어떤 때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걸 뭐 집에서도 엄마, 아빠, 부모들이 자기 자녀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죠. 늦잠 자지 말아라. 빨리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와서 빨리 군것질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할 때 don't.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don't입니다. don't를 앞에다 붙이면 됩니다. Don't go there. Go there. 저리 가 할 때 go there 하면 되죠. 그런데 저리 가지 마. 그러면 don't go there. Do not이죠. Do not을 줄여서 don't. 그래도 앞에서 don't만 붙이면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됩니다. Take your coat. 네 코트 가지고 가. Don't take your coat. It'll be hot. 더울 텐데 왜 take coat를 가지고 가. Don't take your coat. Don't do exercise, don't do exercise 5. 자, 문제 푸는데, 5번 문제는 풀지 마. 어? exercise 5번 문제는 풀지 마. 그 다음에, don't sit down on the floor. sit down on the floor. 바닥에 앉아. sit down on the floor. 바닥에 앉아. 그러죠? don't sit down on the floor. 바닥에 앉지 마. 자, eat in the car. Let's eat in the car. 그러든지, let's eat in the car. 또는 eat in the car. 어디서 먹을까요? Eat in the car. 차에서 먹어. 차 안에서 먹어. 차 안에서 먹지 마. Don't eat in the car. Wear jean. 청바지죠? 청바지를. Don't wear jean. 청바지 입지 마. 왜? 그거는 지금 격식을 차려야 할 텐데 청바지 입고 가지 말라는 말이죠. Don't turn left yet. 아직 좌회전하지 마. 차 타고 가는데 아직 좌회전하지 마. 왜? 다음 블록에서 해야 되니까. 다음 사고에서 해야 되니까. Don't turn left yet. 아직 좌회전하지 마. 이렇게 네거티브 인스트럭션에서는 뭐예요? Don't가 사용된다. 어디? 그 명령, imperative verb. 명령어는 그 동사 앞에 동사 원형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Don't go there. Don't라고 안 씁니다. Don't 그러면 don't. Don't take your coat. Don't do exercise 5. Don't sit down on the floor. Don't eat in the car. Don't 할 때 body language는 이거죠. Don't eat in the car. Don't wear jeans.
Don't wear jeans. Don't turn left yet. Don't turn left yet. 그 다음에 please, please 많이 쓰죠? Please는 뭐예요? 누구한테 지시를 하더라도 좀 뭐예요? 겸손하게 또는 점잖게 하는 것이죠. 겸장의 뜻이. 그래서 아까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그렇죠? 공공 업무를 맡는 그런 공무원이, 자, 면허증 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면허증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뭐뭐 하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please입니다. 영어로는. 영어는 이렇게 존칭이랄지, 우리는 뭐예요? 어떤 때는 단어도 다르죠? 어른한테는 진지 잡세요. 애들한테는 밥 먹어. 친구한테는 밥 먹자. 이렇게 다 위아래, 높임말, 낮춤말 이런 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많은데, 미국은 그런 높이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어쩌면 뭐 유일하게 please를 쓰면은 아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can I take the cookies? 나 쿠키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가 no, don't eat it, don't have it. 그러면 아 please 엄마 제발 하고 이렇게 부탁할 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fill this form please. 자, 이걸 갖다 이 서류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please를 씁니다. 그런데 please는 제일 처음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making it polite, 이걸 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형태로 바꿔보라고 그러는 건데, 우선 보겠습니다. Take your shoes off,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죠? 우리는 대개 집에 갈 때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벗고 들어가는데 미국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신발 신고 가는 것 같아요. 신고 갔더니 아, take your shoes off. 너 신발 벗어. 이 소리죠. 그런데 손님한테 너 신발 벗어 이렇게 못 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Take your shoes off, please. 신발 좀 벗으시겠습니까? 이렇게, please.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와야 되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그냥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Please, 미안하지만은 take your shoes off. 이렇게 please가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올 때 같으면은 take your shoes off 먼저 하고 please 이렇게 뒤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where should I put them? 그러면 신발 어디다 놔야 되는데, 벗어서 어디다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put them on the mat. 그 매트 있죠? 현관 앞에 깔린 매트. 매트 위에 놓으세요. 매트 위에 놔. 그 말이죠. 매트 위에 놓으세요. 이제 집주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Please put them on the mat. 그러든지 또는 put them on the mat please. 뒤에 please를 붙이든지 앞에 플리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What about my coat? 내 코트는 어떻게 할까요? 내 코트 이제 벗을까요? 말까요? 또는 집 안에 들어가면 내 코트를 벗어야죠. 그럼 코트는 어디에 놓을까요? 그 말이죠. What about my coat? 내 코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자, 장 속에다가 걸으세요. 옷장에 걸으세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옷장에 걸어.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네 코트 옷장에 걸어. 그 말이죠. 걸으세요. 올라 뭐예요? Please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또는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please. 이렇게 please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please는 많이 쓸수록 사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얘기할 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공손하게 요청하는 것도 되고 오기 때문에 플리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십시오. 밑에 있는 걸 지금 플리스를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ake your shoes off, please. Take your shoes off, please. Where should I put them?
Put them on the mat, please. Put them on the mat, please. Okay, what about my coat?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please. Hang your coat in the closet, please. That's all. 다음에 polite instruction. Polite instruction. 이건 좀 circle the imperative verb. Please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please가 붙은 여러 개 그런 문장들이 보입니다. 여기 doctor's office 병원에 가서 지금 다이얼로그를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임무는 circle the imperative 명령문에 쓰이는 동사. 그 동사는 뭐가 없는 동사?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다이얼로그를 연습하면서 여기서 그 명령문에 쓰이는 동사를 찾아보세요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Hello. Hello는 제일 쉬운 번역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dd your name to the list, please. 안녕하세요. Add your name to the list. 지금 병원에 오면은 자기 간호사가 이렇게 등록을 받으면 이름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와서 그 순서대로 쓰는 같으면은 앞에 사람 쓴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야죠. Add your name to the list. 그 목록에다가 이름을 더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쓰세요. 그 말이죠. Please. 여기에도 please가 있죠. Okay. 하고 자기 이름을 쓰겠죠. 그랬더니 Now take a number. 이제 뭐 번호표 뽑죠? 어디 가서 기다리려면 자,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빨리, 재빨리 어디서 번호표를 뽑는가를 찾아가고 번호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 번호표를 뽑는 걸 갖다 take a number 그럽니다. 자, 번호표 뽑으세요.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will it take? 앞에서는 그랬죠. 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앞에서는 뭐였어요? Approximately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뭐 그렇게 아니라 이건 about half an hour 한 약 반 시간 정도 about half an hour half an hour는 한 시간에 반 그러니까 반 시간입니다. 30분 정도요. Listen for your number. Listen for your number. 번호 부르는 것을 잘 들으세요. 번호 부르는 것을 잘 들으세요. Listen for your number. 한 20분 후에 30분 기다린다 했더니 다행히 10분 좀 빨라졌죠. 한 20분 후에 number 23. 자, 23번 하고 이제 거기서 부르죠. number 23. 23번. 그러니까 that's me. That's me. 아, 저예요. That's me. 23번이 나예요. 저예요. Wait in room 11. 자, 11번 방에 가서 기다리세요.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 11번 방에서 기다리세요. 이것도 이제 please 그랬죠? Wait in the room 11 please. 11번에 기다리세요.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랬더니 the doctor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In a minute은 뭐 1분이지만은 잠시 후에 그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너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Remove your coat, please. 자, 이제 코트를 벗으세요. 코트를 벗으세요. 됐죠? 이게 병원 그 소위 입구에서 응접실이나 뭐 입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좀 설정해 본 겁니다.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시킨 대로 이 다이얼로그는 뭐 롤플레이하지 않고 여기서 시킨 대로 뭘 찾아볼까요? Imperative 명령 쓰는 동사예요. 동사 원형을 찾아봅시다. Hello, hello는 동사가 아니고요. Add your name to the list. 여기서 동사가 뭔가요? Add죠. 거기 지금 리스트 있는데 내 이름을 갖다 추가로 쓰라고 말입니다. Add. 더해라. 어디에? 그 리스트 목록에다 이름을 써라 하는 add가 동사 명령문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Now take a number. 여기서 지시하는 건 뭡니까? Take죠. Take 뭘?
번호표를 뽑아라. Take. 그 다음에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About half an hour. Listen for your number. Listen for your number. 자, 네 번호를 잘 들어라. 뭐가 명령입니까? Listen이죠. Listen. Listen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20 minutes later. Number 23. 이건 명령인가요? 아니죠. 그냥 부르는 거죠. 지시가 아니죠. Number 23. 알려주는 거죠. That's me. 저예요. Wait in room 11, please. 11번 방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건 뭐가 지시하는 겁니까? Wait죠? 기다려라. Wait in the room. 어디에서? 11번 방에서 기다려라. Okay, thank you. The doctor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Remove your coat, please. 여기도 지시가 있죠? 뭐예요? 코트를 벗으십시오. Take your coat off. 이렇게 대기하고 Remove your coat. 코트를 벗으십시오. Please. 했죠? 자, 여기에 이제 imperative verb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지시를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preposition, 전치사나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로 가라고 할 수 있죠? Prepositions or place. 어떤 장소로 얘기를, 어떤 장소로 움직이라고 또는 가라고, 어떤 장소에 있다고, 뭐 이런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지정하면 그냥 가세요. Go 하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어디로? Go over there. 저쪽으로 가십시오. Come. Come here.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뭐가? 부사를 할지. There나 here는 이제 부사죠. 그 다음에 come in. 안으로 오십시오. Go out.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in이니 out이니 이런 장소에 대한 뭘 갖다가 장소에 대한 그런 전치사를 쓰면은 더 구체적인 그런 지시의 내용 정보들이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near 근처에 그 말이죠. 근처에 near the station 역 근처에 where is the restaurant? It's near the station. Restaurant 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안으로 on 위에 Put your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between, 사이에. 이것과 저것 사이에, between. In front of, 앞에, 전방에. 그 다음에 behind, behind, 뒤에. Look out, behind. 그런데. 너 뒤를 조심해라. 뭐, 이렇게 behind. 그 다음에 next to 뭐 옆에 그 다음에 across from 건너편에 길 건너편 같은데 건너편에 그 다음에 above 위에 under 아래 above the desk 위에 under the table 아래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그런 전치사니까요. 다만 이런 명령문에 전치사를 잘 배치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고요. 뭐 따라서 할 필요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Near, in, on, between. In, on, between. 따로따로입니다. In front of, behind, next to, across from, above, under. 됐죠? 자, 이건 circle the preposition place. 여기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장소의 전치사를 앞에서 공부했는데 이건 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장소 전치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Sit near the exit. 출구 옆에 앉으세요. 출구 옆에 앉어. Please가 있어야 앉으세요예요. 없으면 앉어 이겁니다. Sit near the seat. 출구 옆에 앉어. 그럼 이거 뭐가 이거 전치사입니까? 앞에서 배웠죠? Near the exit. 출구 가까이 near. 그 다음에 Put your keys in the locker. 네 열쇠 locker에 넣어. 열쇠 락커에 넣어. 락커가 열쇠가 있어야 연다고 그러면은 난처 문제네요. Put your keys in the locker. 락커에다 집어넣어. 그럼 이건 뭡니까? In the 락커 안에. 그게 전치사죠? In the 락커. 그다음에 write your address under your name. 네 주소를 이름 밑에 써. 이름 먼저 위에 쓰고 그 밑에다 주소 쓰란 말이죠. Write your address under your name. 이건 뭐가 전치사입니까? Under죠. Under your name. 아래에. 이름 아래에. 그 다음에 Look behind you. 네뒤좀 봐. 조심해. 뒤에 네 뭐가 오고 있어. Look behind you. 이건 뭐가 전치사죠? 아까 배웠죠? Behind. 앞에. In front. 앞에, no, behind, 뒤에, in front, 앞에, 그렇죠? Sign your name on the line. 그 줄이에 줄 쳐져 있는 데다가 sign your name. 아, 네 이름으로 사인을 하라고 그러죠? 이름으로 써, 그내 이름, 와국 리 이렇게 사인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Underline, 줄 위에다가 on이죠? 그 다음에 stand across from Mika. Mika 건너편에, Mika 건너편에서, Mika 여기서 있으니까 건너편에 저쪽에서 하는 거죠. 이건 뭐죠? Across from 건너편에 했죠. 그 다음에 hang the sign above the window. 창에다가 그 표식을 걸어. sign 표식이죠. 표지 같은 걸 걸어. Hang the sign above the window. 이건 뭐가 전치사인 거예요? Above the window죠. Above 위에. 뭐 창문 위에다가. 그다음에 park next to my car. 내차 옆에 주차해. Park next to my car. 전치사가 뭐죠? Next to. 내 옆에. 그다음에 go in front of me. 내 앞에 가, 내 앞서서 가, 그 말이죠. 이건 뭐가 전치사죠? In front of, behind의 반대죠? Behind는 뒤에, in front of, 앞에. 그 다음에 leave a space between paragraph. 그 문단이 있으면은, 윗문단하고 아래 문단하고 그 사이에 뭐예요? 여백을 두란 말이죠. 한줄 띄죠? 문단하고, 다음 문단 쓸 때는, 한줄 띄니까 그 스페이스를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leave, 남기라고 그럽니다. 스페이스. 이건 뭐예요? between이죠. paragraph 사이. between. 되죠? 예, 그럼 복습은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Sit near the exit. near, 지금 제가 preposition을 강조하는 겁니다. sit near the exit. put your keys in the locker. put your keys in the locker. write your address under your name. write your address under your name. Look behind you. Look behind you. Sign your name on the line. Sign your name on the line. Stand across from Mika. Stand across from Mika. Hang the sign above the window.
Hang the sign above the window. Park next to my car. Park next to my car. Go in front of me. Go in front of me. Leave a space between paragraphs. Leave a space between paragraphs. Okay? 다음에 지시할 때, 지시할 때 숫자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레시피 어떤 조리법이죠. 쿠킹할 때, 요리할 때, 조리할 때는 뭘 얼마를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반 컵을 집어넣고, 티스푼으로 두 개를 넣고, 무 반 개를 넣고, 뭐 양파 세 개만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써서 지시를 하죠. 그럼 지시에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몇 개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ring a friend. Bring a friend은 뭐예요? 친구를 한 명을 데리고 와라고 그래요. A friend. Bring one. One을 어라고 그랬죠? Bring one friend. Bring a friend.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라. Add two teaspoons of sugar. 자, 설탕을 두 티스푼, 차스푼 있죠? 쬐그마한 차스푼. 그걸 우리가 보통 티스푼이라고 그러죠? 티스푼. 설탕을 두 티스푼을 넣어라. 그 다음에 use about 10 cups of water. about 약, 물을, 10컵의 물을 사용해라. 그 말이죠. 뭘 만드는데, 우선 물을 10컵 정도를 부어라. use about 하면은. 10컵 정도를 부어라. 10컵 정도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ask a few classmates. classmate는 이제 그부 몇 명을. a few. a few는 되게 두세 개를 a few라고 합니다. 두 개. 하나는 원이고요. 이걸 뭐 two, three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은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으면은 그냥 a few 그럽니다. ask a few classmates. 친구 몇 명을 약간 명 몇 명을 뭐 우리는 보통 그렇죠. 몇 명을 또는 소수의 친구를 뭐 이렇게 check seven sources 일곱 이제 검토를 하란 말이죠. 뭘 출처 같은 것을 검토를 하면은 several sources. 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그 출처를 갖다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several source라고 합니다. several은 대개 얘기할 때는 뭐 여기는 seven or so 7근방이니까 뭡니까? 7 또는 6, 8 좀 더 내려가면 5, 9 아마 범위가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5, 6을 이렇게 several라고 많이 하는데요. 5, 6, 7, 8 이런 정도를 갖다 sever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 6, 7, 8 정도 좀 숫자가 작은 건 뭐고요? a few라고 그러고 좀 많은 것은 several이라고 얘기합니다. several, check several sources. 수개의 우리는 뭐 수개의 그러죠? 몇 개 정도의 몇 개의 에, 그 소스를 체크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by a dozen, 달걀 같은 건 이제 미국은 doz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걀을 넣는 그 박스가 있죠. 박스를 보면은 한 다스라는 거 뭐예요? 12개죠. 우리는 옛날에는 이제 연필이 이제 한 다스씩 되어 있었습니다. 연필 같은 것도 12개 묶어서 그걸 한 다스라고 그랬는데 다스라고 그랬습니다. by a dozen 달걀을 한 다스 사 그 말이고 그 다음에 run 200m 200m를 달려 맞죠? run은 뭐냐 달려죠? 얼마 달려요? 200m run 200m 그 다음에 sing a lot louder sing a song 노래 좀 해 sing a lot louder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좀 해봐. 왜 다들 그래 죽어가는 소리를 해. 노래 좀 크게 좀 해봐. Sing a lot louder. 그렇죠? A lot 이것도 뭐예요?
amount죠. amount. 이건 숫자는 아니지만은 amount입니다. 그 다음에 review it many times. many times도 뭐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 뭐예요. 양이죠. 여러 번 검토해. review it many times. 여러 번 검토해. 됐죠? 이와 같이 지시를 할 때는 어떤 숫자랄지 양을 몇 조금 같으면 small bit, small amount of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ring a friend. Add 2 teaspoons of sugar. Add 2 spoons of sugar. Add 2 teaspoons of sugar. Use about 10 cups of water. Use about 10 cups of water. Ask a few classmates. Ask a few classmates. Check several sources. Check several sources. Buy a dozen eggs. Buy a dozen eggs. Run 200 meters. Run 200 meters. Sing a lot louder. Sing a lot louder. Review it many times. Review it many times. 한 번은 제가 그 number amount를 강조했고 한 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읽었습니다. Review it many times. 이렇게 하고 또 Review it many times. 이거 보통은 이렇게 하죠. Review it many times.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때 측정 단위를 쓰죠.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길이를 갖다 짧은 것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걸 쓰고요. 좀 더 길은 건 미터, 더 길은 건 킬로미터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위들은 대개 줄여서 킬로미터 같으면은 킬로미터 이렇게 길으니까 km 이렇게 주죠. 약어. 줄여서 쓰는 그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호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리 쿠킹할 때 뭔 몇 스푼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탕을 갖다가 2 티스푼으로 2개 넣으십시오. 뭐 이런 지시를 하죠. 쓸 때 처음에 있는 건 예를 들어 물을 몇 컵을 부을 것인가 그런 걸 얘기할 때 컵을 쓰고요. 컵은 C 또는 대문자 C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런 조리법에 3컵 이렇게 하고 3C라고 쓰면 이게 3컵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스푼, 스푼 작은 거예요. 설탕 커피 같은 거에다 설탕 집어넣고 이렇게 저을 때는 그 티스푼을 쓰죠. 그 티스푼은 대문자입니다. 테이블 스푼은 보통 스푼이 되건 크죠. 큰데도 그때는 소문자로 씁니다. 또는 TSP 줄여서 테이블 스푼 그 다음에 티스푼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터랄지 그램이랄지 그 다음에 길이 넓이 이런 여러가지 표준 단위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 쓰던 임페리얼 제국시대 영국 같은 그 제국시대에 쓰던 그런 파운드니 그 다음에 피트니 푸트 30cm 하는 푸트 그 다음에 야드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미터로 안 쓰고 야드로 이렇게 쓰고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습관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의 면적을 얘기할 때 지금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85평방미터 또는 114평방미터 이렇게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거기에 익숙해서 친숙할지 모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의 크기를 얘기할 때몇 평인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중산층은 30평 정도에 살고요. 25평은 한뭐 둘이 살 정도. 85평방미터가 25평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이제 16평. 이렇게 한 60평에 산다고 그러면 어이구, 큰 아파트에 사네.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습관 때문에 도량형의 어떤 측정으로는 그런 단위들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마일. 1마일은 1.6km 정도 되죠. 또는 파운드. 1파운드가 450g 정도 되던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해 쓰는 겁니다. 파운드는 LB라고 쓰고요. 마일은 MI라고 씁니다. 줄여서 kg은 kg라고 쓰고요. 킬로는 천이죠. 1000g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터가 이제 표준 단위고요. 그 미터에 1000배가 킬로미터고요. 킬로미터. 자, 이런 단위를 쓰면은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단위를 쓸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저기에는 C가 컵이구나, T가 대문자는 티스푼이구나, 소문자는 테이블스푼이구나, 또는 이게 TSP가 테이블스푼의 약자구나, 파운드는 LB라고 하는구나, 마일, 킬로그램, 미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줄여서 쓰는가 하는 것을 잘, 이런 하나의 기호죠. 기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큰 말로 얘기할 때는 그걸 잘 알아듣고요. You must go 10 miles from here. 어디 길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10마일 가야 된다고 그러면, 뭐지? 10마일이니까, 한 16k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Asking for clarification은 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못 알아들었어요. 또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걸좀더 다시 확인을 해가고 그걸 분명히 하고 싶을 때 쓰는 얘기입니다. Saying you don't understand. 잘 이해를 못했을 때. 그때 쓰는 전형적인 말은 pardon me입니다. Pardon me? Pardon me? 우리말로 하자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pardon me? 그럽니다. Pardon me? Pardon me? 또는 I beg your pardon? 더 공손하게 얘기할 때는 I beg your pardon? Pardon me? 일반적으로 pardon me 하면 됩니다. Pardon me. 뭐라고요? Pardon me. 또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I'm sorry. I don't hear you. 지금 안 들었습니다. I don't hear you. 또는 잘안 들립니다. 잘안 들립니다. Sorry. 잘못 들었습니다. 잘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한번더 얘기해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까? 뭐, 번역을 좀 그렇지만은, 한번더 얘기해 주시, 해 주, 해 주십니까? 한번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Would you mind? Would나 could를 쓰는 건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할 때는 뭐예요? Will이나 can을 쓰죠? Can you? Can you say that again? Will you say that again?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걸 좀더 겸손하게 할 때는 would, could를 써서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What did you say to the next? What did you say to the next? 다음에 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좀 인포멀하게 격식이 없을 때 격식 없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What did you say to the next?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ardon me?
Pardon me? 또는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I'm sorry, I don't hear you. I'm sorry, I don't hear you.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What did you say to the next? What did you say to the next? 됐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그걸 어떤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서 그걸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쓰이는 그런 사례들을 쭉 좀 열거해 본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Bring an empty plastic bag. 빈 플라스틱 백을 가져와. 왜 내일 뭘 좀 담아줄 테니까 Bring an empty plastic bag. 우리는 뭐 비닐백이라고 그러죠. 비닐백을 좀 가져와. 그 다음에 stir in 3 teaspoons of sugar. Stir in 3 teaspoons of sugar. 설탕을 3 티스푼을 넣고 저라고 말이죠. 설탕 3 teaspoon 넣고 저. 그 다음에 add 2 cups of cold water. 찬물을 2컵을 넣어. 찬물을 2컵을 add. 더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넣으라. 어디에다 지금 뭘 주건 이것저것 넣어서 하는데 찬물을 2컵을 더 넣어라 그런 얘기고. Ask Mr. Peters to help. 피터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요청해라. 그 다음에 Please check the mail on Sunday. 일요일에 뭘? 메일 우편물을 확인해라. 그렇죠? 확인해라. 그 다음에 Don't forget your running shoes. 운동화 갖고 오는 걸 잊어먹지 마. 운동화 갖고 오는 걸 잊어먹지 마. Call between 5 and 6. Between 6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해. 그 다음에 Remove your shoes by the front door. 앞에 문 들어올 때 거기서 신발을 remove, 벗으라고 하는 거죠. 신발을 벗어. Stop everything and listen. 다 모든 것 중지하고 잘 들어. 그 다음에 put the book back on the shelf. 자, 책을 어디에 책장에 선반에 올려놔. Please.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런 인스트럭션을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고 또는 명령을 하는 것인데 이걸 듣고 그 clarification, 그걸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겠느냐 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뭐라고 하면 돼요? Pardon 하면 되죠. Pardon? 뭐라고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뭐라고요? 못 알아듣으니까 또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더 천천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Bring an empty plastic bag. 그래서 Pardon 하면 Bring an empty plastic bag. 또는 I said, 내가 Bring an empty plastic bag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I'm sorry. I missed it. 그걸 놓쳤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please?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뭐예요? Would you mind speaking that again? Would you mind telling that again?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다음을 말해 주겠습니까? 다음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표현들, 조금 전에 이 표현들을 배웠죠? Pardon m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I'm sorry, I don't hear you.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뭐 적절하게 섞어 쓰면 되니까요. 여러분도 좀 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어떤 게 적절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죠. 이 강의 다 끝나고 다시 들을 때 그때 연습을 하시던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제가 행동으로는 그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배우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뭐 학교랄지 집이랄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민원실 가거나 또는 어떤 리크레이션 센터 가면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때 어떤 요리를 하거나 레시피를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는 지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시간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이런 걸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Can I? 내가 이것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 Can I identify people in my community who give instruction?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죠? 학교 다니는 학생은 뭐 선생님이 틀림없이 제일 많이 자기한테 지시를 할 거고요. 또는 헬스에서 헬스타임에는 자기 헬스 코치가 나한테 자기 지시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에서 엄마, 아빠는 뭐 끊임없이 뭐 애들은 잔소리라고 할 겁니다. 나한테 잔소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시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an I follow basic instruction in the classroom? 이제 학교에서, 학급에서 선생님이 하는 그런 지시를 잘 따라서 할수 있습니까? Raise your hand, open your book,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할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an I use and understand imperative verb? 자, imperative verb는 to가 붙죠? To go, to stay. 그런데 그 to를 뺀 동사 원형, go, stay. 이걸 쓰면은 명령, imperative verb가 됩니다. 명령형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can I give instruction politely? 어떤 지시를 좀 겸손하게 또는 점잖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Please를 쓰라고 그랬죠? 문장 앞에나 또는 뒤에. Take your shoes off. 신발 벗으세요. 벗어. 이걸 갖다가 더 점잖게 하려면은 Please take your shoes off. 또는 take your shoes off, please. Please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라고 그랬죠. Can I give instruction with prepositional place? 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들 in, out, on, above, in front, behind 많이 있었죠? 그걸 사용해서 좀더 구체적인 지시를 할수 있을까요? Give instruction with measurement. 어떤 측정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put 5 cups, add 5 cups of water, 물을 5컵을 부으세요. 레시피 보면은 특히 이렇게 많습니다. Run 200m, 200m를 달리세요. 이렇게 어떤 측정 값을 써가지고 값을 써서 지시를 할수 있는가. Write a simple recipe. 레시피는 뭐예요? 요리법이죠? 요리법 보면 이제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뭣하고, 두 번째 뭣하고, 세 번째 뭣하고 쭉 하니, 그런 레시피를 쓸수 있는가? 그건 이번 시간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쓸 때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그 인스트럭션을 작성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firstly, secondly, thirdly, 또는 1, 2, 3, 가나다, ABC 하고 쭉 하니 만들면 그 요리법이 되겠죠? Finally, can I ask for clarification after receiving instruction? 지시를 받은 다음에 잘 모르겠다, 못 알아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 뭐라고 했어요? Pardon 하라고 그랬죠? Pardon 또는 I beg your pardon. 또 구체적으로, could you repeat that again, please? Would you mind saying that again, please?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말한 걸 갖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못 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명확하게 그 지시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반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장면에 부딪혔을 때 유창한 영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